심지어 긴 거 있고. 스페니쉬. 저는 레인보우 샐러드 미친 스윗포테이토 그 다음에 와규 블레이드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. 농가밖에 한 거 없는데 어두워지니까 더 로맨틱해. 어떻게 잘생긴 오빠랑 왔어야 되는데 나랑 와가지고. 아, 언니랑 와서 더 좋은데? 감자. 이 빌딩 안에 있는 사람은 저 불빛이 느껴질까? 모를 것 같지 않니? 아닌가? 친절한 언니가 크림이랑 세럼 샘플을 주셨어요. 얘는 그 밤 타입으로도 나오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꾸덕해서 그 이렇게 몸에 펴바를 때 좀 힙이 많이 들어가서 땀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바르기 편한, 하지만 보습력은 좀 덜하긴 하지만 바르기 편한 그냥 로션을 쓰고 있습니다. 그것도 매통 비운 것 같아요. 록시땅 바디로션 하울 찍는 김에 제가 모아놨던 공병들 어떤 거서 잘 썼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첫 번째 거는 비오템에서 나온 비타민의 바디로션이고요.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아요. 향이 약간 표현하기는 힘든데 약간 시트러스 계열의 약간의 머스크 같은 그런 좋은 향이 나고요. 바디로션 그 보습력은 조금 떨어지긴 해도 향이 너무 좋아서 아마 지금 쓰고 있는 바디로션 다 쓰고 나면 또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콩 에센스. 이거는 제가 피부가 약간 조금 많이 약해졌다,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다 싶을 때 주기적으로 좀 믿고 구매하는 아이템이고 약간 콧물 같은 제형인데 뭔가 이걸 쓰고 딱히 엄청 좋아졌다라는 건 아닌데 확실히 이걸 쓰면 피부가 좀 진정되는 느낌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올리브영에서 뭐 1위 했다고 해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건 약간 그 젤 타입 수분크림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젤 타입 수분크림은 그렇게 잘 쓰게 되지 않더라고요. 피부에 약간 막을 씌우는 느낌이라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잘 쓰긴 했지만 또 구매할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리고 마지막은 워낙 유명한 바이오더마 클렌징 버터. 요거는 뭐 한국 휴가 갈 때마다 주기적으로 올리브영이나 쿠팡에서 사오는 편입니다. 두바이는 생각보다 이런 약국 화장품이 비싸서 꼭 한국 갈 때마다 사오는 편이에요. 이상입니다.
꿀. 꿀꿀꿀. 꿀꿀꿀꿀꿀꿀. 여기도 좀 마음이 바뀌었어.